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집합 A를 조건 채식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조건 채식법으로 나타내려면 원소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원소를 보니까 4, 8, 12, 16이네. 이거 뭐 표현하는 방법이야 뭐 다양하겠지. 뭐 12야, 16 이하의 뭐 4의 배수라거나 뭐 등등 많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꼬시면 되는 하나하나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8의 양의 약수 맞아 이게요? 아니고 16의 양의 약수 아니죠. 16 이하의 2의 양의 배수 맞았냐? 아니죠. 왜냐면은 2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죠. 그 다음에 20 이하의 4의 양의 배수 맞았냐? 아니죠. 누가 빠진 거야? 20. 20이 빠졌어. 20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 맞았냐? 오케이. 맞았다.